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학생이 좀 많아진 것 같아요. 뒤로 갈수록 어떻게 더 많아진 것 같습니다. 네. 아주 좋은 가을날입니다. 오늘 같은 날 공부하기는 좀 아깝긴 하죠. 우리는 돌고 돌아서 드디어 이제 한국 미학을 할 차례가 됐습니다. 오늘부터 종강 하는 날까지 나머지 시간들은 이제 한국 미학으로 그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다섯 번 남았는데 오늘은 전체적인 한국 미학의 윤곽을 그려드리고 그 다음에 제가 한국 미학에서 네 가지 미의식을 추출했는데 다음 시간부터는 한 주에 하나씩 해서 네 가지 미의식을 하면은 이번 학기 진도가 아주 정확하게 딱 맞아 떨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해왔던 모든 그 내용들이 다 사실은 그 오늘부터 하는 이 내용을 위해서 밑작업을 한 거예요, 지금까지. 갑자기 한국 미학을 하면은 또 너무 생뚱맞아서 그동안 우리가 공부해왔던 뭐 서양이나 중국 또 일본 다 같이 다루면서 다른 나라와의 차이를 통해서 한국 미학을 규명하는 그런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자, 이 도표 이제 난이거 쓰셨죠? 많이 보여드렸기 때문에 서양, 중국, 일본, 한국을 비교한 문화 의지에 따라서 분화, 봉화, 응축, 접화라고 각각 문화 의지를 추출한 뒤에 여기에 따른 그 각 나라별로 문화와 예술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마지막으로 이제 한국이 남았고요. 자, 그동안에 우리 봐왔던 크게 보면은 서양과 동양을 보면은 서양은 하나를 둘로 나누고자 하고 동양은 둘을 하나로 합치고자 하는데 그 합치는 방식에 있어서의 나라별로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중국식의 통합이 이제 동화라고 그랬고 일본식의 통합이 응축이고 한국식의 통합이 접화인데 이 접화의 특징은 A와 B가 합쳐지면서 A의 속성과 B의 속성이 그대로 남아있는 상태로 합쳐진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A도 아니고 B도 아닌 게 되니까 이게 C가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제 삼양관계가 되는 거죠. 여기까지는 다 이양관계다. A와 B만 가지고 설명이 되는데 이렇게 오니까 A, B가 합쳐져가지고 C가 되어버린다는 얘기죠. 그래서 삼원론적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서양은 이원론적이다. 중국은 이론론은 이론론인데 동화적인 이론론. 일본은 응축적인 이론론. 그리고 한국은 삼원론 이렇게 볼 수 있지 않겠냐는 거죠. 그래서 이제 미학에서도 보면은 서양의 미학은 미를 규정을 해야 돼. 미를 서양인들의 사고는 명사적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모든 것을 분명하게 붙잡고자 하는 거죠. 동양은 동사적이잖아요. 그러니까 흐름은 변한 그 자체를 변화 그 자체로서 이해를 하려고 그러는데 서양 사람들은 그거를 명사로서 딱 붙잡으려고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미학에서도 아름다움이라는 게 뭐냐 그 아름다움의 정의를 붙잡으려고 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추를 분리해내는 거죠. 미와 추를 분리해내는 그런 방식으로 미학이 전개되어 왔다는 거고 동양에서는 미라는 것을 어떤 우주 전체와 하나 되는 것을 이상적인 아름다움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이 우주에 대한 관념이 민족마다 다르다. 중국 사람들은 그 하늘, 이 우주를 하늘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좀 관념적인 거죠. 거기에 비해서 일본은 구체적인 사물, 그 우주가 응축된 하나의 사물과 내가 하나 되고자 하는
물화일체를 추구하고 한국은 이 우주라는 개념을 너무 관념적이지도 않고 구체적이지도 않고 인격적으로 이 우주를 이해하고자 했다는 거죠. 부인화시켜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인격화된 존재가 신이 되는 거죠. 신과 인간의 어떤 묘합, 절묘하게 하나가 되는 그런 상태를 이상적인 아름다움이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신인 묘합이라는 이 키워드를 자, 오늘은 이제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신과 인간의 묘합. 묘합이라는 것은 이게 하나로 합쳐지지 않고 이질성이 남아있는 채로 합쳐진다는 얘기예요. 물과 기름이 합쳐놓으면은 그냥 둥둥 떠다니면서 합쳐지는 거지 완전히 하나로 되지는 않죠. 이게 이제 태극의 관계죠. 묘합이라는 것이. 음과 양이 서로 이질성을 간직한 채 서로 상생에 어울림으로 되는 것. 이 상태를 이제 묘합이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고요. 신과 인간의 묘합이라는 것은 신 중심이 아니라는 얘기. 서양처럼 신이 창조주고 인간은 피조물이고 그런 관계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신과 인간이 동등한 관계 속에서 서로의 상생관계를 갖는다는 얘기예요. 신은 정신적 존재이기 때문에 물질이 필요하고요. 인간은 육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떤 정신의 힘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 관계가 서로 상생의 관계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중국하고 매우 인접한 나라로서 지금까지 밀접한 관련 속에 역사를 발전시켜 왔지만 중국과 하나 되지 않은 그 이유가 있는 거죠, 그죠? 예, 중국은 아무튼 문화 의지가 그래서 그런지 끊임없이 주변 민족들을 동화시켜 나가는 그런 역사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 끝에 껌딱지처럼 딱 붙어가지고 동화가 안 되고 지금까지 버틴 거 아니겠어요? 자, 여기에는 어떤 합칠 수 없는 이유가 있다는 거죠. 합치면 같이 살 수 없는 그런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까지 독립을 지켜왔고 중국도 그 점에 있어서는 뭐 어쩔 수 없는 지점으로 지금 남겨놓고 지금도 물론 동북공정을 통해서 호시탐탐 노리고 있지만 이게 쉽지 않은 그 지점이 있는 거죠. 그 차이가 뭐냐 이걸 우리가 규명할 때 우리가 독립의 어떤 근거가 되는 거예요. 어떤 우리가 중국과 하나 될 수 없는 하나의 근거가 되는 거죠. 저는 이제 그 지점을 하나의 그 민족성의 어떤 그 차이로 보고 있는 것이고 중국과 일본과 한국의 민족성은 서로 차이가 있는데 한국의 민족성은 다소 신화적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신화적이다. 이 우주라는 개념을 의인화시켜서 인격화시켜가지고 이해를 하고자 한다는 거죠. 그 신화적인 접근이 되는 것이고 중국 사람들의 경우는 우리보다는 조금 더 철학적인 것 같아요. 어떤 좀 더 그거를 체계화시키고 어떤 인간의 문명으로 그거를 응용하는 능력이 뛰어난 것 같고요. 일본 같은 경우는 좀 더 과학적인 것 같아요. 동양 민족 중에서는 가장 그 서양과 좀 가까운 민족이 일본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굉장히 그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측면들을 민족성을 갖고 있어가지고 그래서 그런지 뭐 서양 문화를 제일 먼저 받아들여가지고 제일 먼저 과학 문명을 꽃피운 나라가 아시아에서 일본 아니겠어요? 그 제가 이렇게 그 역사를 쭉 저는 삼국사를 많이 공부를 했는데 해보니까 최초의 그 동아시아 쪽에서의 문명은 이 동이족의 문명이 제일 먼저 이 신화적 세계관을 가지고 먼저 시작이 됐고 그 뒤에 이 화족을 중심으로 하는 중국이 그거를 받아들여 가지고 체계화를 이뤄 가지고 그 삶에 있어서 문명을 발달시켰다. 그리고 그것이 일본으로 이어져 가지고
과학 문명을 꽃피우면서 근대 이후에는 일본이 주도권을 잡게 된다. 상고 시대에는 동이족이 주도권을 잡고 있었고, 그 다음에 고대 이후 근대까지는 중국이 주도권을 잡았고, 그 다음에 근대 이후는 일본이 주도권을 잡는. 이게 이렇게 흘러가고 있다. 그러면 그 다음에 흘러서 다시 어디로 오겠냐. 이게 돌고 도는 거 아니겠어요? 동에서 서로, 서에서 동으로 돌고 도니까. 결국에는 다음 차례는 다시 한국이 되겠나. 그죠? 네. 저는 이것이 한류의 하나의 그 시대적인 정신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어요. 갑자기 막 뜨잖아요, 이게. 네. 옛날에는 뭐 우리가 예능을 못해서 안 뜬 게 아니라 옛날부터 잘했지만 우리는 원래 끼가 많은 민족이고 그런 걸 잘해왔지만 그 때가 계절이 이렇게 탁 바뀌니까 온 나무들이 다 붉게 물들기 시작하잖아요. 그죠? 네. 이게 시대정신인 거예요, 시대정신. 그래서 제가 이 도표로 한국과 중국의 관계를 도표로 한번 그려봤는데 사실 뭐 이 고대 상고 시대에 가면은 중국과 한국이 지금처럼 이렇게 명료하게 나눌 수가 없어요. 다 지금으로 보면은 뭐 경상도 전라도 정도의 그런 관계라서 지금 같이 생각할 수는 없지만 근데 이제 은나라 주나라로 뭐 오면서 서로 주도권을 서로 한 거는 은나라에서 먼저 주도권을 잡고 그 다음에는 주나라가 먼저 주도권을 잡으면서 주나라 이후면 이제 완전히 이제 중국 중심으로 이제 넘어가게 되는데 은나라는 이제 그 동이족이 세운 나라고 주나라는 이제 화하족이 세운 나라죠. 근데 이 두 나라, 두 민족의, 두 종족의, 그 차이점이 결정적인 부분이 저는 그 우주에 대한 그 관, 가치관이 차이가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동이족은, 이 우주를 의인화시켜서, 인격화시켜서 이해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신의 개념이 아주 중요한 거죠. 신. 그 상제. 상제라고 불렀죠. 우리는 상제. 그 다음에 이제 중국은 비인격신 해가지고 상제라는 개념이 이제 천, 하늘의 개념 또는 뭐 도, 미, 기 이런 아주 그 철학적인 개념으로 체계화가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어떤 문명이 더 우월하냐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이제 신화적이라는 것은 조금 더 체험적인 쪽에 가깝고요. 직접적인 체험. 그러나 체계화는 잘 안 되는 그런 약간 그 과학적이지 않기 때문에 뭐 미신적으로 그렇게 저기 치부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또 어떤 직접적인 체험이 있기 때문에 어떤 초월적인 능력 같은 것들을 또 가질 수 있고 어떤 끼가 또 많이 있고 직접 체험을 하니까요. 뭐 그런 차이가 있는 거죠. 근데 은나라가 열망한 거는 지나치게 점수를 다든지 그거에 너무 시중해서 네. 비관적이고 네, 그렇죠. 이제 그런 부분이 있었던 거죠. 은나라 때 나중에는 그 주술 적인 그런 어떤 테크닉 쪽으로 많이 흘러버리거든요. 항상 한 왕조가 길어지면은 순수한 어떤 본질을 잃어버리고 하나의 점을 치고 뭐 그런 식으로 하나의 테크닉으로 흘러면서 이제 주도권을 뺏기게 되는 거죠. 갑골문이나 이제 점술도 그게 이제 상제의 뜻을 하늘의 뜻을 이제 파악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이제 나오는 거죠. 아무튼 주나라 이후는 뭐 공자가 등장하면서 또 체계화가 또 이루어지고 여러 그 문명이 어떤 그 인간을 위한 그런 문명으로 이제 바뀌면서 중화 사상이 중국에서 이제 꽃을 피우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 들지 못하는 민족들은 이제 오랑캐 취급을 당하면서 동이족은 오랑캐 중에 이제 하나로 이제 전락을 하게 되는 고대 이후에 변화가 생기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는 원래 그 인격신앙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 삼국시대부터 이제 그 외래 종교들이 들어오잖아요. 불교, 유교가 들어오는데 그래서 이제 불교를 받아들이면서도 삼국시대에는 천신을 재석이라고 불렀어요. 재석으로 대체되어 가지고 그것이 어떤 생명이나 운명, 출산, 농업 등을 관장하는 그런 신으로서 숭배를 받았고, 그러니까 뭐 서양처럼 기독교의 그런 하느님의 개념보다는 좀 약한 신으로 추앙이 되어왔던 거죠. 그러니까 불교에서 이런 산신각 문화가 나오는 거거든요. 산신각. 원래 불교에는 산신각이라는 게 없죠. 또 조선시대에 오면은 유교가 그 지배를 하게 되면서 하늘에 대한 어떤 그 제사 같은 게 없어지잖아요. 조상에 대한 제사만 남게 되고. 근데 이제 민간에서는 그 제석신앙이 남아 있어가지고, 그 제석거리, 제석굿이 이제 민간에서는 행해진 거죠. 그러다가 조선 말에 동학에 의해가지고 인격신앙이 다시 폭발하게 된 거죠. 동학의 그 교주인 그 최재호는 수행 중에 직접 하늘과 기도 중에 소통을 하게 되잖아요. 그거는 유학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죠? 최재호도 물론 양반 혈통을 잇고 있지만 그거는 그 유교의 그런 전통과는 전혀 다른 접근인 거죠. 기도 중에 하늘의 음성을 듣고 주문을 받잖아. 시천주, 조화정, 영세불망, 망사지. 하늘을 내 안에 모시면 모든 조화가 이루어진다. 창조적인 그런 능력이 생긴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늘을 내 안에 모신다. 이것이 내재적 인격신이라는 거예요. 내재적 인격신과 하늘을 저 위에 있는 공간적인 하늘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 안에 내재되어 있는 존재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 드릴 때 숟가락을 내 앞으로 향해 하잖아요. 향아. 이게 내가 하나님이니까. 내 안에 있다는 거죠, 신이. 그래서 원래 우리는 이제 그런, 사실 그 무교라는 것이 이제 그런 거죠. 신을 내 안으로 불러들이기보다도 내 안에 있는 신을 일어나게 하는 거예요. 신난다라는 말은요, 신이 내 안에 있는 신이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밖에서 들어온다는 얘기가 아니라 안에 내재해 있다는 얘기예요. 그거를 저는 이제 내재적 인격신관이라는 이름으로 제가 부르고 있는 겁니다. 내재적 인격신관. 근데 이제 불교나 유교는 이제 그런 인격신관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우리의 그 토속적인 건 아니죠. 근데 이제 들어와가지고 이제 불교는 이제 고려시대, 유교는 조선시대를 지배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좀 그런 민족성이 좀 억눌린 감이 있었다라고 보는 거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한국 예술의 근원이 삼국시대의 그런 무교의 전통에서 이루어졌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우리나라 음악이나 우리나라 춤이나 이런 모든 그 문화들이 다 그 구세 그 문화에서 나온 거거든요, 사실은. 지금은 우리가 이제 이 무교라는 것을 선입견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매우 부정적인 관점으로 보고 있지만 사실은 철학적인 관점에서 이 무라는 것은 하늘과 인간을 이어주는 존재거든요. 그게 이제 우리는 인간이라고 생각했던 것이고 그게 천지인사상 아니겠어요. 이걸 좀 철학적으로 이 무라는 개념을 철학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는 거고 어느 종교나 뭐 타락은 있지만 그 타락한 그 자체를 실제라고 생각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그 예술에 있어서도 신과 인간이 묘하게 하나로 어우러진 이 신인 묘합의 상태에서 어떤 미적인
이상을 찾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서양의 예술만 하더라도 어떤 인간의 능력을 중시하거든요. 인간의 어떤 천재성. 예술가는 천재 이런 개념이 있어요. 예술가는 천재.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하는 그런 뭔가 뛰어난 능력을 가진 사람이라는 관념이 있는데 한국 사람들은 그런 거에 쾌감을 느끼기보다도 저절로 뭔가 이렇게 만들어진 것 같은 뭔가 자연이 내가 자연이 돼가지고 하늘이 뭔가 임해가지고 저절로 만들어진 것 같은 그런 거에 쾌감을 더 느껴요. 너무 완벽하게 나온 거를 오히려 불쾌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도자기 같은 것도 왜요? 만들다 보면 너무 따뜻하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떼버린다. 거기서 쾌감을 못 느껴요. 약간 일그러져가지고 뭔가 지금 미완성인 듯한 그런 지점에서 나를 넘어선 어떤 초월적인 신성이 개입됐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걸 우리는 자연스럽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런 미학이 없는 사람들은 그걸 보면 만들다 말았다. 기계가 부족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한국에 이런 미학을 이어지 못하면은 한국 미술에 대한 접근이 어렵다라는 거죠. 우리가 뭐를 추구하는가, 한국 사람들이 뭐를 추구하는가를 알아야 거기에 따라서 아름다움도 평가를 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은 이제는 미학의 싸움인 거예요. 미학의 싸움. 어떤 게 더 가치가 있는가? 진정한 아름다운 게 뭔가라는 것을 각 민족마다 갖고 있는 그런 미학을 가지고 이것이 경쟁이 돼가지고 거기서 주도권을 갖는 나라가 21세기의 패권 국가가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이 미학이 중요한 시대가 되고 있는 겁니다. 아무도 이런 부분을 주목하지 않지만 나를 부르는 데가 없어요. 이 성찬 무단의 찬양에서 유일하게 불러줘가지고 내가 지금 한 학기 동안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한국 미학의 구조를 이제 그 신인 미학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신인 미학이 양태적으로 드러나는 것을 우리는 멋이라는 말로 불러왔다는 거고 이 신인 미학의 행위, 자연과 인간이 어우러져가지고 막 하나로 어우러진 행위, 그거를 우리는 풍류라고 불러왔다. 그리고 우리가 삶 속에서 감각적으로 그 신인 미화의 상태를 느낄 때 감각적인 그 느낌을 우리는 시혼하다라고 말해왔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이 한국 미학을 처음에 이제 그 체계화시킬 때 한국 사람들이 갖는 어떤 쾌감, 좋다는 그 감정을 한국 사람들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이제 그 지점으로 접근해 들어갔는데 그렇게 봤을 때 멋있다라는 말이 상당히 많이 쓰고 있고요. 이 멋이라는 말은 그건 순 우리말이에요. 중국 한자로 그걸 바꾸기도 어렵고 영어로 바꾸기도 어렵고 어떻게 번역이 어려운 말입니다. 순 우리말이거든요. 해석이 어려워요. 그러니까 뭐 서양식으로 뷰티 이렇게 해석이 되면은 뭔가 만족이 안 되는 거죠. 그런 한국 사람들이 말하는 그 멋있다라는 말이 무슨 의미냐. 지금도 많이 쓰죠. 멋이라는 말 많이 쓰는데 그 한국 사람도 잘 모르고 쓰고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한국 사람들이 쾌감을 느낄 때 하는 단어가 뭐냐면은 시원하다는 말이에요. 시원하다. 그 말 많이 쓰죠. 지금도. 시원하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고 쓰는 사람은 별로 없는 거 같아요. 그죠? 본능적으로 나와요. 그래서 그 지점을 한번 분석해보고 풍류라는 말은 뭐 요즘은 많이는 안 쓰지만 이것도 한국 미학을 설명하는데 중요한 개념이라 해가지고 이 세 가지 양태, 행위, 느낌을 이 신인 미화의 상태에서 드러나는 그런
이야기로 이렇게 하고 왔습니다. 먼저 그 시원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뭐 저 꼬마가 따뜻한 물 속에 들어가가지고 눈이 풀렸죠. 따뜻해지니까 뭐 너무 좋은 거예요. 저때 그 쾌감이 있거든요. 아무 생각이 없어지는 거예요. 뭐 걱정이 있어 보입니까? 표정에서? 예, 그 자체, 지금 여기 이 순간을 느끼는 거거든요. 저 물의 온도가 너무 차면은 긴장, 몸에 우물어들면서 저 느낌이 안 드는 거예요. 너무 뜨거워도 우리는 긴장을 하게 되고 방어를 하려고 덤비기 때문에 차거나 뜨거우면 안 되는 거예요. 너무 뜨거워도. 적당한 온도가 되면은 쾌감이 딱 오면서 과거와 미래가 사라지는 거죠. 그러면 저 표정이 되는 거예요. 과거와 미래가 사라지는. 네. 네. 저게 열반의 상태죠. 저때 한국 사람들은 시원하다는 말을 써요. 시원하다. 이게 온도 감각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네? 뭐 쿨이나 뭐 이런 차다는 의미가 아니고. 그래서 뭐 그런 말도 있잖아요. 목욕탕에서 아버지가 시원하다 하니까 아들이 진짜 시원한 자로 쑥 들어갔다가 뜨거우니까 믿을 만 하나도 없다고 했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온도 감각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한국 사람들이 쓰는 시원하다는 말은. 저렇게 뭐 맥주를 마실 때도 하고 시원하다. 그리고 심지어는 뜨거운 찌개를 먹으면서도 시원하다는 거. 그러니까 외국 사람도 같이 밥 먹다가요. 한국 사람이 시원하다고 그러면 그게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소통이 안 되는 거죠. 이건 한국 사람들이 갖고 있는 아주 독특한 정서라는 거죠. 독특한 정서인데, 제가 그래서 이 시원하다는 말의 어원을 찾아가지고, 중세 국어에서는 이 말이 어떻게 쓰였나를 찾아봤더니, 스헌이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스헌. 근데 이제, 스이니까 이중모음이니까 시로 바뀐 거고 헌이 우문탈락이 이루어져가지고 원으로 바뀌어가지고 시원이 됐더라고요. 원래는 스헌이었는데 그러니까 이 헌이라는 말이 살아있을 때는 이 느낌이 있거든요. 우리가 헌하다, 환하다 이게 밝다는 의미잖아요. 근데 이것이 원으로 바뀌니까 느낌이 없어진 거죠. 뭔가 떠오르지 않죠. 시원하면 아무것도 안 떠오른다. 시화로다 하면 밝아졌다라는 그 말의 뉘앙스가 살아있는데 원으로 바뀌어버리니까 의미가 사라진 상태에서 우리는 쾌감의 상태에서 한국말, 한국 사람들이 무의식적으로 이 말을 쓰고 있구나라는 것을 제가 발견을 했고 그러면은 시원에서 헌이 밝다는 의미라면 시라는 게 뭐냐? 우리말에서 시라는 말은요 후천적인 그런 개념이 있더라고요. 다시 처음이 아니라 나중에 그런 개념이 있어요. 처음으로 돌아가 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뭐 시댁 하면은 원래 집이 아니죠. 후천적으로 만들어진 집이고 시어머니 하면은 원래 엄마가 아니에요. 나중에 후천적으로 관계에 맺은 어머니인 거죠. 예. 네. 또 뭐 있어요? 뭐 시고 뭐 많죠. 시가 시고죠. 원 처가 아니고 나중에 만들어진 처. 시가시라고 옛날에 불렀죠. 아무튼 시라는 말은 나중에 다시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허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다시 환해졌다라는 얘기죠. 다시 환해졌다. 자, 우리는 이 한국 말 중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를 한자만 꼽으라면은요, 그 단어는 환입니다. 환, 헌, 환, 한 다 같은 의미를 갖고 있어요. 박다는 박다. 우리는 천손 신앙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하늘로부터 내려온 민족이라는 그런 신앙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 한국인들의 이상은요 환입니다. 환한 상태예요.
그게 하늘의 양태가 화난 거예요. 그 죽으면 다시 그쪽으로 돌아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은 돌아가셨다라는 말을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이어져가지고 지금의 한국이 된 거예요. 한국. 한이라는 말은 뭐 크다란 말도 있지만 더 중요한 개념은 박다라는 개념이에요. 박다. 왜냐면 환에서 온 말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환이라는 것은 한국인의 정신적인 이데아이고 죽으면 돌아갈 그런 장소지만 지상에서 살 동안에는 그런 하늘의 헌함을 맛보기가 어려운 거죠. 왜? 땅의 문명이라는 것은 이분법적인 그런 사고에 의해 가지고 인간이 제도를 만들고 여러 가지 규범들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갇히다 보면은 어두워지는 거죠. 세속에서 살 때 그렇게 뭐 하늘처럼 그렇게 자유로울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억압대에서 살다가 어떤 순간에 다시 그 헌함을 느낄 때 이때 한국 사람들은 시원하다라는 말을 쓴다는 거죠. 선생님 왜 탁월한 해석이신가요? 네? 탁월한 해석? 시원하다라는 말의 해석을 처음 들어봤어요. 이 말을 미학적으로 다룬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지금까지. 멋이라는 개념은 많이 다뤄왔는데 시원하다는 말을 주목하는지는 않아왔죠. 그냥 많이 쓰고 있는 거죠. 근데 그 국문학과 논문을 봤더니 시원하다에 대한 논문이 두 편 나와 있더라고요. 시원하다는 말의 그 어원에 대한 그런 말이 나와 있는데 거기 그 논문을 보니까 그 시헌 이렇게 나눠서 분석을 했고 그 헌하다에서 왔다라는 말까지는 나와 있더라고요. 근데 그 헌함이 어디서 또 온 거냐 여기까지는 못 들어가고 있지만 아무튼 그 원래는 그 박다는 의미였다는 것이 예, 그런 의미가 있었다는 거죠 원래는. 그래서 이 헌이라는 말이 환과 같은 개념인데 이것이 하늘을 그 공간 개념으로 쓸 때 하늘이라는 말로 우리가 부르고 있고요 수리적인 개념으로 쓸 때는 하나가 되는 것이고 이것이 주체 개념, 인격화시킨 그 주체 개념으로 갈 때는 하나님, 하나야 이렇게 부를 수 없잖아요. 하나님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색채로 갈 때는 이것이 하얀 이렇게 부르고 있는 거예요. 다 이 헌, 환에서 나온 말들이라는 거죠. 환인, 환웅의 환이 바로 그런 그렇죠, 그렇죠. 네. 환이 그 환자입니다. 박다는 의미. 그 원래 한자도 있지만 우리말입니다. 한자는 나중에 갖다 붙인 거고 박다는 의미입니다. 환웅, 환인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원래는 하늘의 밝음을 환이라고 부르고 땅의 밝음을 단이라고 불렀어요. 환단, 환단. 예, 환단고기가 이제 거기서 이제 그 따온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게 이제 우리의 그 심리, 정신 상태를 말하는 건데, 여기서 뭐 이게 이제 하늘의 요소들이거든요. 하늘의 요소가 인간, 이게 사람입니다. 여기가 바깥에가 육체고, 육체 안에 이제 이 정신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늘의 이 정신이 지배를 하면은 이렇게 밝은 상태, 시원한 상태라는 이 상태가. 근데 우리가 집착이 많아지고, 이 편견을 많이 갖게 되면은 이 굳어지잖아요. 경직되잖아요. 자유로움이 경직되면서 이렇게 어두워진다는 거죠. 마음에 구름이 낀다는 얘기예요. 이때를 우리는 이제 답답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교통이 이렇게 막힌 것처럼 답답한 건 이 상태는. 이게 이제 뻥 뚫려야, 길이 이렇게 뻥 뚫렸을 때, 우리는 시원해지는 거죠. 이렇게 길이 뚫리듯이, 여기 이 길이 뚫려야 되는 거죠. 하늘과, 하늘의 그, 기운과 공명이 이루어져야, 저게 이제 수신이 이루어지면서 시원해지는 거죠.
근데 이제 그것이 그 감각적일 때 그 시원함을 주로 많이 느껴요. 감각적으로 하나가 될 때. 우리가 그 대상과 나의 관계에 있어서 그 완전한 하나가 될 때 이 감각이 그 역할을 해주는 거거든요. 우리가 그냥 대상을 눈으로 볼 때는 나와 대상이 분리되어 있지만 우리의 촉각적인 감각이 작동이 되고 온 다섯 가지 감각이 총 감각이 작동이 되면은 이 대상과 내가 하나가 돼가지고요 무아지경이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시원함을 느껴요. 그냥 이 몰입이 된 상태거든요. 시원하다는 상태는.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경치를 볼 때도 시원하다고 해요. 어떤 이런 도시에 이렇게 밀집된 그런 건축물을 보면은 답답하다고 얘기하는데 펑 뚫린 공간을 보면은 시원함을 느끼죠. 또는 바람이 이렇게 여름날 시원한 바람이 불 때도 그때도 이 감각이 작동되면서 시원함을 느끼는 또 이 김치가 아주 잘 익었을 때도 시원하게 잘 익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시원하게. 그러니까 저 시원하다는 맛을 쓸 때는 이게 맛이 오묘하다는 얘기예요. 이게 발효가 막 진행이 돼가지고 이게 배추 맛도 아니고 고추 맛도 아니고 어떻게 형언할 수 없는 아주 그 완전히 우리가 그 감각적으로 도취가 됐을 때 그때 우리는 뭐 언어로 표현이 안 되니까 그때 그냥 시원하다. 또 이렇게 폭포 밑에서 저럴 때도 시원하다 그러는 것이야. 뭐 소리와 촉각과 후각과 완전히 다 감각이 열리는 거잖아요. 폭포 밑에서는. 그때 나와 대상이 접화가 이루어지면서 시원하다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원하다는 말은 내가 음식을 먹으면서 내가 분석하는 그런 단계가 아니에요. 분석하고 이게 뭐 짜다, 시다, 달다. 그 맛을 내가 평가하고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평가할 수 없음, 판단 중지. 직관적으로. 네. 직관적으로. 그냥 느낌만 있는 거죠. 느낌. 이성이 작동하지 않는 그런 판단 중지의 상태. 그때 세계와 나, 우주와 나가 하나가 되는 순간이에요. 그때 우리는 환함을 느낀다. 환함. 네, 비슷한 거예요. 근데 그것이 일상 중에서 순간순간 감각이 열릴 때 순간순간 그걸 느낀다는 얘기예요. 그런 순간에 대한 표현이 한국어에 있다는 얘기예요. 영어에는 그런 표현이 없잖아요. 그죠? 영어 잘했으니까. 그죠? 네? 네, 그런 미미한 표현을 쓰기가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이런 말들을 잘 우리가 외국 사람들이 안 쓰는 이런 말에 한국인의 정체성이 들어있는 거라고요. 그런 말들을 우리가 연구를 해야 되는 거죠. 시원하다는 말은 굉장히 저는 중요한 미학적인 용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시원이라고 하지 말고 시환이라고 그냥 쓰자. 뭐 이 위에 이거 짝대기 두 개 붙이는 게 뭐 어렵다고 그걸 빼요. 또 그걸 빼니까 의미가 생각이 안 되잖아요. 그냥 시환이라고 하면은 아 환하다는 의미구나라는 것이 좀 감이 오니까. 그래서 그 원고를 그렇게 써서 줬더니 출판사에서 또 이걸 다 교정을 해놨는데 또 원이라고 내가 환이라고 써서 줬더니 교정을 한다고 또 다 원이라고 바꿔가지고 또 보냈더라고. 그래서 또 바꾸셨어요? 네, 아 그래서 내가 자세하게 전화로 설명을 했죠. 그게 아니고 그러니까 의도로 한 거니까. 네. 그래서 이제 뭐 우리가 동사형으로 쓸 때는 그냥 시원하다라고 해도 뭐 상관없겠지만 명사형으로 쓸 때 이게 학술용어로 쓸 때는 시환이라고 이렇게 써가지고 서양 기술에서 숭고라는 말 쓰잖아요. 그것도 사실 일상 언어예요. 일상에서 숭고하다 이런 말 쓰잖아요. 그거를 이제 학술 용어로 미학 용어로 쓰면서 서브라임 이렇게 해서 미학 용어로 쓰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얼마든지 시원이라는 말을 그렇게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서양 미학과 비교를 하기 위해서 미와 숭고 시원의 차이를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서양 미학에서는 미와 숭고가 아주 대표적이고 고전 예술은 미가 중심이었고 현대 미술은 숭고가 중심으로 바뀌었어요. 자, 그런 관계 속에서 시원의 미학의 차이가 뭔가를 한번 살펴보면은요. 미라는 것은 질서 있고 조화로운 상태에서 느끼는 아주 편안한 정서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중심이 되는 거예요. 미에서 주체라는 것은 인간이 대상을 바라보면서 그 대상의 조화로운 관계를 캐치해낼 수 있을 때 꽃과 같은 그런 대상을 보면서 그런 조화, 색깔이나 형태들의 그 조화를 보면서 느끼는 그 만족감, 이거를 이제 우리가 미라고 부르고요. 숭고라는 것은 크기가 너무 크거나 너무 웅장해가지고 어떻게 나의 지성으로 포착하기 어려운 대상에서 느껴지는 두려운 정서예요. 그랜드 캐니언. 네? 그랜드 캐니언. 그렇죠. 뭐 그런 뭐 거기서 또 장사하면 숭고하게 안 느껴지고 처음 봤을 때 그랜드 캐니언 처음 봤을 때 느끼는 정서는 그건 숭고한 거예요. 네? 뭐 오줌 싸는 포크만 그런 것만 보다가 어마어마한 그런 걸 보면은 말문이 딱 막히잖아요. 이 숭고는 말문이 막혀야 되는 거예요. 그걸 자꾸 설명하고 분석하면 그 숭고가 아닌 거예요. 형언할 수 없는 그 느낌, 거기서 오는 두려움, 공포 이거거든요. 그래서 그 버크라는 미학자는 미라는 것은 친교 본능에서 온 거다. 자연의 그런 아기자기한 그 조화에 대해를 보고 거기 가까이 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에서 그 이런 미가 일어나는 것이고 숭고라는 것은 자기 보존 본능 그런 어마어마한 그런 거대한 자연 앞에 서게 될 때 두려움을 느끼거든요. 그때 나를 지키기 위해서 어떤 그 감정이 일어나는데 그게 이제 숭고라는 거죠. 이때 주체는 자연이 되는 거예요. 그죠? 자연이 주체가 돼가지고 인간은 자연을 보습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운 거거든요. 근데 서양의 미학을 보면 항상 인간 중심이든지 자연 중심이든지 이 이분법적인 그런 주도권 다툼을 가져왔었고 시원이라는 것은 주체가 인간과 신 혹은 인간과 자연의 접합이에요. 신인 묘합 주체가 따로 없어요. 상호 상생의 관계로 어우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의 본능이라는 것은 놀이 본능이라고 보는 거죠. 놀이. 숭고한 사람 이런 거 할 때는 더 숭고하고는 약적인 숭고한 사람이라고 할 때는 약간 종교적인 개념이 들어가 있죠. 원래 이제 종교적인 개념이죠. 숭고라는 말은 신을 인간이 신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뭐 신에 대한 인간의 정서가 서브라임이죠. 숭고. 그래서 자 시원과 숭고. 아, 시원과 숭고의 공통점은 초월적인 정서라는 거죠. 인간이 범접하기 어려운 그런 초월적인 상태를 표현하는 언어가 시원하다 또는 숭고하다라는 말을 쓰는데 그 두 가지 개념을 한번 비교해 보기 위해서 제가 그림을 하나씩 가져와 봤습니다. 시원도 영어로 쓰니까 뭐 좀 있어 보이죠? 뭐 이런 작업을 좀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외국과 자꾸 번역만 할 게 아니라 자 오른쪽 그림은 저게 누구 작품이죠? 카스피 다비드 프레딕. 네? 카스피 다비드 프레딕.
예, 프리드리 작품이죠. 프리드리의 독일 낭만주의, 독일 낭만주의. 네. 네. 자, 프리드리가 그 자연을 보고 느끼는 정서는 숭고죠. 저기서 느끼는. 어마어마한 그런 자연의 힘 앞에서 어떤 인간의 어떤 겸허함, 인간의 왜소함을 드러내고 있는 건데, 뭐 프리드리의 다른 작품들을 보면은 사람이 더 적게 그려져요. 더 적게 그려지고 그 자연이 더 숭고하게 뭐 저녁 노을이나 좀 어두운 컴컴한. 그러니까 지금 사람이 중심이 아닌 거예요. 과거 고전주의 회화들 보면은 다 사람을 그릴 때 앞모습을 그리지 적게 뒷모습을 그리지 않잖아요. 사람이 중심이 될 때는 그 사람의 캐릭터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항상 앞모습을 그리죠. 근데 여기는 뒷모습을 그리는 걸 봐서는 사람이 중심이 아니란 얘기고, 사람이 바라보는 그 자연이 중심이란 얘기죠. 근데 여기서는 인간과 자연의 관계에 있어서 자연이 주체가 되는 거다. 자연이 주체가. 근데 지금 저기 왼쪽에 그림이 누구 작품입니까? 겸재 종선의 화첩에 있는 작품이에요. 화첩에. 근데 저기에서 저 노인네가 저 바닷가에 그 돌 위에 앉아가지고 발을 담그고 있는 모습인데요. 좀 자세하게 보죠. 아, 시원하다. 저때 무슨 말을 하겠냐고요, 저기서. 숭고하다고 했어요, 저기서. 네, 저 정서에요, 여기서. 네. 얼굴 보세요, 얼굴. 뺨 보세요, 뺨. 얼굴 적적하지요? 취했어요. 저 지금 술병 있습니까? 술병 없어요. 저 자연에 취한 거예요, 자연에. 꼭 취한다는 게 술만 먹어서 취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어딘가에 몰입해 있으면은 도취가 이루어지는 거라니까. 감각적으로 시원한 바람이 이렇게 불어올 때, 그리고 다리를 또 물에 담그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냥 무아지경, 판단 중지 상태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때 한국 사람들은 시원하다라는 말을 쓴 거예요. 시원하다. 쿨하고 좀 다른 개념입니다. 심리적인 거예요. 어떤 온도의 문제가 아니라 심리적으로 환해졌다는 거예요. 환해졌다는 얘기는 집착이 사라졌다 그 얘기예요. 과거에 어떤 그 트라우마나 걱정이나 이런 악성 코드들, 바이러스들에 연결돼가지고 마음이 시커매졌던 것들이 다 끊어진다는 거예요. 그런 끈들이. 그리고 지금 여기 이 순간. 이 순간에 무슨 걱정이 있겠어요? 그 자체로 만족인 거죠. 이게 열반이죠. 이 상태에서 한국 사람들은 시원하다라는 말을 쓰는 거야. 그 이 표정이 그렇게 쉬운 표정이 아닙니다. 현대인들은요, 이 표정이 어려워요. 술을 먹어야 이 표정이 되는 거라고요. 평상시에는 걱정이 많기 때문에 불안, 걱정 이런 게 많으면은요, 우울증도 많고 이런 표정이 안 나온다니까요. 오늘같이 이렇게 따뜻한 날씨에 창가에 햇살을 쫙 받으면서 이게 슬기슬기 좋은 침을 흘리면서 좋은 이 행복이죠. 이 비슷한 상태거든요. 아무 생각이 없는. 그렇게 한 5분만 자버리면은요, 밤에 몇 시간 잠그고 마찬가지로 피로가 확 풀려버려요. 충전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때 하늘과 접촉이 되기 때문에 충전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충전. 그러면서 밝아지는 거예요. 전기가 들어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은 이런 거에 대한 이데아가 있다는 거죠. 삶 속에서 이 순간이 나올 때 무의식적으로 애나 어른이나 시원하다는 말을 쓰는 거예요. 저는 꼬마들이 이 시원하다는 말을 쓰는 거 깜짝 놀랐어요. 꼬마들이, 쟤들이 언제 배웠지, 저거? 응? 학기도 안 가는 애들이 시원하다는 말을 쓰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문화, 쟤 못지않게, 이 언어라는 것이, 이 DNA를 타고 이렇게 이어지는구나. 이걸 뭐, 가르쳐서 안다기보다도, 이게 하나의 그 DNA 속에 이게 이어져 오고 있다라고,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런 말들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단어들이고, 이런 말들을 우리가 설명할 수 있을 때, 저는 외국 사람들이 이 한국의 그 미의식을 이해할 수가 있고, 또 노벨 문학상도 나올 수 있다고 보는 거죠. 지금 이렇게 미묘한 정서들을 어떻게 영어로 표현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게 이해하기 어려운 거예요. 이런 정서들이. 자, 그 다음에, 무엇으로 들어가는데, 좀 쉬었다 들어가겠습니다.